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체가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에 대해 100% 공제됩니다. 기존에는 50%였던 것이 100% 공제로 확대되는 것으로, 다만 식음료는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가조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노바 백신, 모더나 백신 등으로 형성된 중화항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변이 생성 확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화 예방과 사망 위험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업무 적체로 취업비자 H1B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이들이 2월 말 현재 120만 명에 달하고 취업비자 관련 업무 적체도 90만 건에 달하지만 팬데믹으로 처리 속도가 더욱 늦어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관세 국경보호청 CBP가 대유행 시작 이후 3,400만 개 이상의 가짜 마스크를 적발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2천만 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대부분은 가짜 N95 혹은 KN95 마스크로 나타났습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 U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 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5억 3,600만 달러의 규모의 산불 예방 및 피해 복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산림 건강 프로젝트와 산림 기관에 대한 투자, 화재 예방 보조금 및 기타 화재 예방 인력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이따른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총기와 탄약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합법적인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무료 점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63%인 390만 명이지만 가족수, 연소득, 체류신분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해 일부 서류 미비자 가정은 불안감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 샌디에고가 올 가을 학기부터 완전히 정상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UC 캠퍼스들도 가을 학기에 모두 대면 수업을 재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온타리오 지역 주택에서 불꽃놀이 제품에 의한 대형 폭발로 2명이 숨지고 인근 주택 파괴 등 약 300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불법 불꽃놀이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손님이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돼도 주택 소유주가 벌금 티켓을 발부받게 되며 무려 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연일 수천 명씩 멕시코 국경을 넘나드는 나홀로 청소년들로 인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포모나 페어플렉스도 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임시 쉘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헐리우 버뱅크 공항에 $19부터 시작되는 최저가 가격의 저가 항공 아벨로 항공사의 운항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북가주 유레카와 레딩 지역, 오레곤주, 유진, 콜로라도주, 그랜드 정션과 몬타나주, 보즈만 등 일단 11곳의 목적지로 운항하며 휴대전화 예약 시 티켓 변경 수수료나 콜센터 수수료도 붙지 않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 지역 등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증세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뉴욕 주 정부의 부유층의 뉴욕 엑소더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플로리다주 등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 중 22마리의 거대 아프리칸 달팽이가 적발되었습니다. 거대 아프리칸 달팽이는 열대 및 아열대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로운 종류의 달팽이 중 하나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1년 반 동안 문을 닫았던 뉴욕 코니 아일랜드의 루나파크와 놀이공원이 오늘 재개장합니다. 루나파크는 현재 수용 인원의 33%만 받으며 온라인 예약이 필수입니다. 뉴욕시가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인상합니다. 이지패스 통행료는 11일 일요일부터 6달러 12센트에서 6달러 55센트로 우편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9달러 50센트에서 10달러 17센트로 인상됩니다. 걸프 해안에 폭풍이 유입되면서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 텍사스에서 조지아주까지 약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폭풍우권에 들어섭니다. 10일 토요일에는 뉴올리언스에서 애틀란타까지 토네이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한국 방문 시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엄격한 검역이 시행되면서 한국 입국 심사장에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일주일에 8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방문 시에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 트래블 심.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